지금 이 정부는 긴축 재정을 하는 목표가 뭔지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건전해진다는데 건전해서 남기냐? 건전해서 뭐에다 써먹을라? 뭐에 쓸 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한 대 맞을 소리를 지금 계속해서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천천히 침강하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매크로 운영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매크로 운영의 기조를 어떻게 갈 거냐는 걸 갖다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할 텐데, 우리는 지금 물론 그걸 제대로 할 리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인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보면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데, 건전 재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레토릭이고 긴축 재정을 하는 거죠. 근데 긴축 재정을 할 때 원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긴축 재정이냐고 했는데, 지금 이 정부는 긴축 재정을 하는 목표가 뭔지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건전해진다는데 건전해서 남기냐? 건전해서 뭐에다 써먹을라? 뭐에 쓸 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긴축 재정을 갖다가 뭐 건전 재정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봤자 결국은 그거 말고는 머릿속에 든 게 없다는 걸 갖다 다시 한번 뭐 관료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까 조금 전에 주진영 대표께서 건전하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거는 진짜로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국제사회에서 착한 사람 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효율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재정을 비롯한 많은 것들은 목표가 명확하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단기 대책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말로는 인기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기를 안 따라가더라도 그래도 좀 중장기적인 요소는 봐야 되는데, 자기는 하고 싶은 거로만 해서는 나라가 발전하지 않거든요. 그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수차례 말했듯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장기 추세 성장률에 미달하는 성장률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인즉슨 경기 둔화 내지 침체 기간을 길게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정부에서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박자를 맞춘 다음에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가계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 문제, 이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를 얘기를 하는 정책을 해야지, 거기다 놓고만 나는 건전재정 할 거라고 말하면 이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잖아. 한 대 맞을 소리를 지금 계속해서 하는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네들이 먼저 작년에 감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들었는지 덧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좀 더 고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제 구조 개혁을 못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재정으로 돈 풀어서 해결하거나 이제 금리를 낮춰서 해결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말씀드리면서, 한국은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침강 상태에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년에 30만 명씩 줍니다. 네. 인구가 지금 2022년 대비 2050년에 인구가 약 12%, 한 500만 명 정도가 줄어요.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는 2050년까지 약 35%가 줄입니다. 게다가 지금 요새 2030년까지는 300만 명이 줄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천천히 침강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앉아가지고서 이제 소위 말하면 저기서는 지금 쓰나미가 오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소라가 맞냐 조개가 맞냐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긴 거리를 생각하면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매크로 운영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매크로 운영의 기조를 어떻게 갈 거냐는 걸 갖다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할 텐데, 우리는 지금 물론 그걸 제대로 할 리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인데. 그러니까 장기적인 재정정책 운영이라는 엄청난 숙제를 우리 정치권과 이제 경제가 갖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경기가 나쁘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나쁘면 재정정책을 쓰면 잠깐 오르겠지. 그러다가 안 쓰면 내려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긴축재정을 하자는 얘기는 경기 나쁘고 소비 침체하고 하는 문제를 그냥 감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또는 국가의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은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지 굉장히 불안해요.